암흑을 헤쳐나가던 당신. 당신의 험난했던 길은 이 시대 젊은이들이 피 끓는 심장이 되어 위대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대한독립의 숭고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곳은 이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 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 3.1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좀 뭔가 우리가 좀 그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해 나가고자 이렇게 해서 이 상하이에 처음으로 이제 임시정부를 세우게 돼요. 그게 이제 1919년 4월 11일 날 이렇게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 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아시다시피 지금 바로 옆이 이렇게 거주지예요.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정말로 자연스러운 이렇게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1919년 4월 11일 날에, 이 상하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932년에 이렇게 또, 네, 그 임시정부를 또 옮기게 되는데, 또 그 사건이 오늘 좀 이따 이제 가겠지만 이제 윤봉길 의거라고 해서, 네, 아시죠? 그래서 윤봉길 의거라 해서 그것 때문에 자프라이 벗어 붙자 윤봉길 의거 때문에 이렇게 임시정부를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일제 좀 뭔가 탄압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임시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상하이에 있는 홍구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예상 외로는 달리 좀 홍구공원이 우리의 좀 뭔가 독립투쟁을 했던 그런 유적지니까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중국 시민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진짜 공원처럼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봉길 의사가 그 폭탄을 투구한 그런 곳으로 가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홍콩 공원을 이제 마치고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역사 지금 현재 그 중학교에 계시는 역사 선생님과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윤봉기 의사가, 네. 원래는 선생이었잖아요, 선생님. 네. 네. 근데 어쩌다가 그런 계기로 우리의 독립 운동가가 되셨는지 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문맹퇴치라고 하죠. 이렇게 한글에 무지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독립운동 방법의 하나이기는 해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이런 교육으로 하는 이런 방법이 실제로 이제 일제 감시와 방해가 심해지다 보니까, 네. 실제로 그 당시에는 먹히지 않는다. 정말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더 그걸 적극적으로 결심을 하게 된 게 그 당시 1929년에 있었던 바로 광주 학생 항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들고 적극적으로 일어난 독립 운동을 보면서 나도 좀 더 이렇게
그런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마침 그게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가면 내가 그런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아들에게 그런 편지를 남기고 이제 상해로 이제 망명을 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임시정부를 그 당시에 힘들었던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게 바로 김구 선생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김구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애국단에 이제 가입을 하기 위해서 김구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어떻게 찾아오게 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오게 됐는지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 당시 김구 선생이 윤봉길의 그런 의지와 결심을 이제 알게 되고 그 당시 이제 김구가 사실은 하나의 의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게 바로 그 당시 이 4월 29일에 열리는 그 일왕 생일 때 열리는 네. 그 행사의 의거를 해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딱 그게 윤봉길이 적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윤봉길에게 그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는데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같이 이제 이거를 계획하게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매만가 이렇게 보이시는 김구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 매만가 피난처에 와 있습니다. 이게 김구가 노상범이니까 김구가 사용한 존데 당시 김구 선생님께서 키가 진짜 정말로 장신인데 보시면 너무 작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칼이 너무 작습니다. 이곳에서 이 밖을 보면은 그 일본군 순사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바로 이곳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 밑에 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도망을 가셨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그 김구의 어머니인 광낙원 여사고 아마 이게 김구의 아들이었던 김신인 것 같은데 이게 김구고 왼쪽 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 당시에 김구의 어머니, 김구의 아내, 아들 이렇게 머물렀던 거처지였고요. 하나의 일화가 있다면 김구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나중에 폐결핵에 걸려요. 그래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사실 약만 구할 수 있으면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김구 정도면 그 당시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거장이라 그 폐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머니 권나곤이나 그다음에 김구의 아내 같은 경우 굉장히 부탁을 드렸는데도 김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동지들이 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아들만 그렇게 특혜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동지들을 다 생각하는 마음이 똑같았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임시정부 요인 거주지와 이 매만가 76호 맞죠? 를 이렇게 지나서 지금 이렇게 다시 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좀 한편으로는 정말로 좀 생각이 많았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냥 그 교과서에서만 좀 배울 수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실제로 와서 이 김구 선생님이 어떠한 이유로 또 어떠한 그런 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도망을 다녔어야만 했고 또 우리 그 독립수사들의 그런 정신들과 그런 신념을 다시 한 번 더 이곳에서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그 제가 비행기에서 같이 밥을 비행기에서 친해진 이 시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시연이는 한번 어땠는지 한번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했는데 어떠셨어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좋은 경험이 되었나요? 네. 좀 뭔가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정말로 이렇게 뜻깊은 경험을 한 것 같아서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제청 별장이라 하는 그 김구 피난처에 네, 오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갔었던 매망가 76호에서 이곳까지 아마 지금 저희가 차량을 아마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곳을 걸어서 이렇게 피난을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저보성의 아들의 별장인 이 여기가 이제 네, 제청 별장인데 한번 내부를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상해를 보면 프랑스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냈습니다. 네. 김구 선생은 네. 그러니까 상해 임시 정부 어쨌든 최초의 우리 정부를 만드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선생님이고요. 상해 임시 정부는 이미 우리가 보고 와서 알겠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공화제 정부를 만들었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도 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그 정부를 만드는 데 큰 공헌을 세우셨고 특히나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던가 뭐 일본의 감시 또 그리고 이제 그 주요 인사들의 노선과 이념의 갈등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중간중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임시정부를 끝까지 고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그 한인애국단이라는 그 상해의 그 지하 비밀 단체를 만들어서 윤봉길이나 이런 이봉차 의거 활동을 도우셨던 분이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사실 윤봉길의 의거 활동 이후에 굉장히 김구를 찾기 위해 일본의 감시가 훨씬 심해지잖아요. 현상금이 세게 걸 만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가음 피신 그리고 어제 갔던 해양 피신 계속 끊임없는 그 약 8년간의 도피 생활 속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경 임시정부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분이고 더군다나 자기 가족의 그런 가족이 중요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그런 독립과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더 중요시 여겼던 그런 분이라 광복까지 끝까지 희생을 하셨던 분이고 어쨌든 절대 이 우리가 왔던 상해 항저우 임시정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도 40하고 41호가 있지만 남과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항저우 유적지. 한국 동문원도 항저우 유적지. 네, 제가 이렇게 항저우의 임시정부를 이렇게 좀 돌아봤는데 아무래도 좀 중국 분들의 도움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새롭네요. 중국인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임시정부가 정말로 위태해지고 좀 힘들었었던 것 같을 것 같아요. 네. 와 여기 진짜 차들이 이거 보세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이게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 이렇게 자전거들이 너무 진짜 많아요 이렇게. 네. 그렇게 우리는 중국에서 그들의 발자취를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21일 저녁 우리는 3일간 보았던 독립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애국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참여운동을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막 일본인들한테 많이 맞고 죽고 했을 텐데 그냥 독립하면 나아질 것 같으니까 살고 싶어서라도 했을 것 같아요. 나왔던 게 새 몸이 온 세상에 다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는구나 이거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이것도 이렇게 써있네요. TV와 역사책과 사진으로만 보던 게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역사 100점 맞을 것 같아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알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역사 어학자들 중에 기존에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돼서 매우 좋고 유익한 시간이 었던 것 같아요. 약간 개인적으로 이런 데 오기가 힘든데 역사에 관심 많은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배워가니까 재밌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책이나 인터넷에서 배웠던 역사를 여기에 직접 와서 피부에 와닿게 역사를 배웠던 것 같아서 유익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던 기회여서 좋았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보지 못할 것을 중국에서 와서 보게 돼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중국에서 봐서 좋았고 다음에도 오고 싶습니다. 역사는 당신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과거의 당신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여정은 오늘 우리들에게 미래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흐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어디 공항이죠? 항저우. 네, 항저우 공항. 그래서 우리 역사 탐방단 이 두 친구들과 마지막 에필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근데 나는 진짜 정말로 감동을 먹은 게 그 간식이 진짜 제때제때 나오는 거랑 그리고 일단 선생님들이 너무 다 잘 해주셔가지고 즐거웠던 여행이 됐죠 여러분? 네. 쌤들 너무 사랑해요. 아, 특히 우리 그 현지 가이드 선생님께서 진짜 멋있어요. 나 가이드는 사랑해요. 진짜 한국말 너무 잘하고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 진짜 놀랐어. 그래서 이제 항저우?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땅을 밟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러 가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여행 어떠셨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힘들었죠? 차가 너무 많이 이동해야 돼가지고 멀미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